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2304라고 하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제 표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C62304는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러한 이제 표준들 체계는 기존의 시험에 나왔던 표준들은 좀더 깊게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 62304처럼 한 번도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것들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어서 제가 이제 꿀따구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62304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명주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명주기 프로세스라고 하면 1207, ISO 1207을 보통 이야기 많이 하는데 ISO 1207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수명 주기입니다. 소프트웨어 수명 주기 프로세스고, 의료기기 또는 의료제품의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것이 바로 62304가 되겠습니다. 수명 주기에 관련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의료장비 소프트웨어의 소프트웨어 안정성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기반 프레임워크다. 조금 더 풀었으면 그렇고, 좀더 풀었으면 의료 장비 소프트웨어의 안전한 설계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액티비티와 태스크를 라이프 사이클 프로세스 기반. 이걸 우리는 SDLC라고 하죠. 라이프 사이클 프로세스 기반으로 제시한 표준 프레임워크. 표준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IC라고 하는 것은 국제전기표준회의라고 하는 곳의 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2304의 적용 범위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개발 중인 의료기기에 채택할 목적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시스템 또는 자체 권한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라고 정의되어 있고요. 이게 62304 정의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62304 규격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운용, 자, 개발입니다. 개발, 운용 및 유지보수에 내포된 프로세스 활동과 업무를 포함하고 있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안전한 설계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활동과 업무에 관련된 수명주기 프로세스 체계를 제공합니다. 그 체제를 제공하는 거죠. 결국 뭡니까? 개발. 크게 보면 개발과 유지보수입니다. 개발과 유지보수에 관계된 프로세스 및 액티비티를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좀그 오버뷰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62304의 연관관계도를 먼저 한번 보면, 이게 화면에 제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 62304 결국은 이제 62304 자체가 의료기기 프로세스 규격이고, 이러한 것들이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구현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의료기기 관련 규격들 13485, 14971 하나 의료기기 관련 규격들과 그 다음에 다른 프로세스, 아더 프로세스를 보면 1207, 6158, 90003의 영향을 받아서 이 전체가 이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구현에 적용되고, 또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는 SDLC 기반의 프로세스는 62304지만 의료기기에 대한 제품 규격은 6060 하나, 그 다음에 61010 이렇게 두 개가 기본적으로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그림이고, 우리가 관심 가지는 분야는 요 분야가 되겠죠. 62304. 그죠? 62304지만 이런 것들도 같이 영향이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표로 정리를 해보면 13485와 1497 하나는 매니지먼트 인바이러먼트에 소속돼 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설명드린 메디컬
디바이스 프로덕트 스탠다드는 표준들은 6060-1-6060-1-61010-1번 요 그림이죠. 오른쪽 요 부분. 그래서 매니지먼트 인바이러먼트는 요 부분. 의료기기 관련 규격들. 그죠? 네, 의료기기 관련 규격들에 대한 매니지먼트 인바이러먼트를 제공하고 있죠. 그다음에 그또 다른 이제 지원 스탠다드 표준들을 보면 12207과 61508과 9000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오른쪽에 달아놨으니까 잠시 화면을 멈추고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아울러서 라이프 사이클 프로세서 스탠다드가 바로 의료 기기 관련 소프트웨어의 프로세서 스탠다드가 62304로 이루어져 있다. 요게 이제 연관 관계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62304의 그 구성 요소를 가만히 보면 62304의 내부 스펙입니다. 첫 번째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개발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대한 프로세스로 나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험 경영 프로세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험 경영 프로세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 프로세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하실 때 62304의 구성 요소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유지보수, 그다음 위험 경영 프로세스, 형상 관리, 문제 해결 프로세스. 이렇게 크게 보면 4개의 메가 프로세스가 있고, 그 프로세스의 세부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레스는 개발 기획, 분석, 구축 설계, 상세 설계. 자, 요 부분에 보면 구축 설계와 상세 설계가 이렇게 따로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실제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단계, 유닛 구현과 확인, 그 다음에 통합 시험, 시스템 시험, 시험이 또 따로 있죠. 통합 시험, 시스템 시험, 그 다음에 릴리즈로 이어진다는 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서는 유지보수 계획을 확립하고 문제 및 수정 분석을 하고 수정 구현을 하는 단계. 그 다음 위험 경영 프로세스는 세부 프로세스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 프로세스에서는 형상 식별, 변경 관리, 형상 상태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 요 부분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 프로세스에서는 문제 보고서를 작성하고 문제 조사 관련 당사자의 통보, 이건 일련의 흐름이죠. 그 다음 변경 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사용하고 기록 유지, 문제의 경향을 분석하고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 검증, 시험 문제의 내용과 같이 조금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지 못한 그 용어들이, 그 명사적 용어들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07, 1107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대부분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보수, 형상관리, 문제해결 프로세스 이렇게 잡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반드시 의료기기 관련,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수면기기 프로세스라는 점을 놓치지 말고 이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1207의 라이프 사이클과 함께 비교하는 것도 좋은 학습의 경험으로 보여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